전면에 계신 기자님부터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네 번째 출전도에 계시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기 정면 네 번째 아니.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성대교육 교수님 김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일단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이게 큰 틀에서는 나비랑이 로맨틱 코미디 같은 장르인데 아까 예고편을 봐도 그렇고 김가은 씨가 인터뷰했던 내용도 봤을 때 여러 가지 장르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의 장르를 좀 어떻게 봐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듣고 싶고요. 성우 씨는 아까 비슷한 캐릭터를 했었기 때문에 차별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이 작품을 선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성우 씨랑 김가은 씨 제일 신이 많이 붙는 것 같은데 조금 호기적거렸는지 같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우리 감독님, 정말 그래요. 코믹, 감동, 로맨스,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었던데 또 다른 티저를 보면요.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죽였다. 라는, 네, 제목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스릴러도 같이 들어가고 장르의 변주를 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까요? 이 드라마를 한 가지 장르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어쨌든 웹드라마로 이제 편성이 됐고 웹드라마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이쪽에 모바일 환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런 류의 드라마를 좀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찾기도 했고 그리고 잘 맞았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드라마를 하게 되면서 첫 번째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안정보다는 파격이라는 컨셉으로 가보자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기존의 드라마, 저도 이제 기존의 드라마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기존의 드라마하고는 좀 차별성을 가져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장르를 좀 시도를 해보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좋아할까? 이런 의문점을 갖긴 했지만은 그래서 한 가지 장르로 이제 정해지지 정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때 그 씬이나 시퀀스나 해별에 따라 그 안에서 재미를 찾아가는 이야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 그거에 충실하자고 노력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성우 씨 어떻게 사별점을 두고 접근을 하셨는지요? 강준영이랑 캐릭터에 일단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갈 때는 더 가고 진지할 때는 더 진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를 보면은 어떤 캐릭터가 까칠한 캐릭터가 있는데 어느 순간 사랑에 빠지면 그 캐릭터가 변하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류의 캐릭터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캐릭터만큼은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도 자기 캐릭터를 놓지 않고 조금 그런 감정들을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비슷한 류의 드라마들을 많이 했었지만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던 계기는 첫 번째는 대본이에요. 일단 대본을 너무 재밌게 봤었고 이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걸 내가 안 하고 다른 누군가가 했는데 나중에 그 작품을 보게 되면은 후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생각이 든가 동시에 회사 쪽에다가 이제 전달을 해서 감독님을 한번 뵙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서 감독님을 뵙고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그림과 감독님의 의견들 듣고서 이거는 놓치면 안 돼라는 확고한 생각이 있어서 무조건 이 작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가은 씨가 사실 저의 호흡이 모든 것이 완벽했죠. 사실 저는 가은 씨를 이번 작품을 통해서 처음 봤었는데 외형적인 모습만 봤을 때는 되게 여자여자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 그리고 어떤 액션이 있더라도 이런 장면에 특화되어 있는 연기자, 여자 연기자라서 호흡을 맞추고 말고 할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알아서 다 맞춰주시고 그리고 티저나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가은 씨가 이번 작품을 하시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저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겠지만 한정된 장소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장소에서 계속 찍고 그리고 야외에 뭐 나가봤자 조금씩 조금씩 있는데 가은 씨는 저희 드라마의 그 예쁜 그림들을 위해서 계속 밖으로 야외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사실 더운 날에 가은 씨가 고생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진정해지는 것 같아. 아니 사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둘이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 신이 많다 보니까 둘의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했었거든요. 날도 엄청 덥고 잠도 못 자고 하는 스케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되게 저녁에 생생해지는 스타일이고 저는 이제 아침에 생생해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서로 오빠가 지쳐있을 때 좀 제가 조금만 이렇게 해주고 제가 좀 지쳐있을 때 좀 오빠가 또 이렇게 활기를 좀 불어줘가지고 되게 그 생활 리듬이 직장인이에요. 회사원 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에너지를 쓴 다음에 저녁에 초저녁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졸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아침에 에너지를 못 써요. 아침까지는 퍼져 있다가 강원 씨가 옆에서 으쌰으쌰 해주고 저녁 되면은 저녁을 먹고 이제 9시 이제 새벽을 향해서 달려갈 때 좀 저는 이제 그때부터 에너지가 나오는 편이라서 그때 이제 강원 씨가 또 졸고 있으면은 그때부터 제가 파이팅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살면 정말 안 맞는 부분인데 예. 같이 일을 하기에는 잘 맞더라고요. 세상에 처제 몇 분이네요. 완전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 예. 비파라고 하죠. 두 분의 이 극한 케미를 꼭 나기려는 성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왼쪽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안지용이고요. 성훈 씨께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여기서 대단한 한류스타로 나오는데 실제로도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아부다비 뭐 팬미팅 할 정도 한류스타신데 현장에 가서 느끼는 그 한류의 느낌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예고편에도 보니까는 그 넘어지는 팬을 이렇게 딱 안아주면서 굉장히 아끼는 모습 보여주셨는데 오늘도 보니까 아까 팬들한테 둘러싸여서 되게 많이 챙겨주신 것 같더라고요. 성훈 씨에게 팬들이 어떤 의미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맞아요. 오늘도 팬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더라고요. 사실 그쵸, 방송에서 그리고 회사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많이 이미지를 만들어주셨죠. 근데 나가서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와주시긴 해요. 되게 감사하긴 한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앞에서 이제 선배님들이나 그리고 요즘에 K-POP 굉장하잖아요. 그 아이돌분들이 많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는 거기에 뒤따라 이제 뒤늦게 합류를 해서 조금씩 이 길을 얻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앞에서 길을 먼저 닦아주신 분들한테 감사할 따름이고요.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저는 항상 미팅 때랑 팬미팅 때랑 공연 때마다 이제 디제잉을 하다 보니까는 음악을 이것저것 트는데 K-POP 노래를 틀 때 그 반응들은 따라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 드라마, 연기나 이제 이런 것 예능들을 떠나서 K-POP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세계 어딜 내놔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올라갔구나라는 걸 몸소 느끼고 있고 저한테 팬분들이랑 사실 오늘도 생업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와주신 분들한테는 대단합니다. 네, 제가 딱히 다른 걸로 부족할 길은 없을 것 같고 좋은 작품으로 그리고 항상 사고치지 않고 사고는 집에서 혼자서만 치고 이제 밖에 나가서 뭔가 좀 뉴스에 오를 만한 그런 짓들은 절대 하지 않으면서 똑바른 길을 가는 게 보답을 하는 것 같고 네, 덕분에 힘이 납니다. 고마워요. 따뜻해. 네. 지금 우리 왼편에 우리 팬분들이 정말 많은데 오! 막 이렇게 저는 욕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한다. 예, 이거죠? 예, 맞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이렇게 든든한 서포터즈가 있으니 성훈씨가 힘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정면에 계신 우리 기자님께 마이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경향 홍영환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고영찬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드라마의 플랫폼 자체가 SK에서 만든 OTT 브랜드에서 한 건데 최근에 이제 이런 매체의 중심 축이 지상파로부터 뭐 케이블 종편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OTT 서비스는 뭐 세계적으로 넷플릭스라고 대표되는 이런 인터넷 뭐 이런 방송 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연출을 하시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감독님은 전통적인 그런 지상파의 도제 시스템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뭐 TVM도 케이블 드라마도 연출을 하셨었고 OTT 드라마도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런 좀 매체 플랫폼의 변화 흐름 이런 좀 드라마 PD로서 약간 이런 그런 지금의 흐름에 느껴지는 좀 소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뭐 일부러 이렇게 케이블이나 편사원을 일부러 안 받는 시절이 있었던 정도로 그런 시절이 얼마 전에 됐는데 지금 오히려 이렇게 좀 OTT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각광을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변화되는 흐름 속에서 좀 드라마 PD로서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인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원래 전통적인 작법 그런 드라마를 해오시다가 좀 타격으로 가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거기서 좀 들어가는 질문인데 어떠한 요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좀 줄거리의 변주인지 아니면 아까 보니까 좀 과장된 이런 표현법이라든지 아니면 미장센이나 CG 같은 게 좀 포함되는 이런 좀 게 있는데 원래 드라마를 했다면 안 했을 것들을 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매체에 맞춰서 좀 연출 스타일이 바뀐 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해 볼게요. 네.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그 OTT 온라인 매체로 이제 시장이 넘어가는 부분들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광고 시장도 이미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많이 생기는 것들을 다 아실 텐데 저 역시나 이제 이쪽 일을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계속 뭔가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단순히 기존의 이제 지상파를 비롯한 케이블 쪽에서만 안주하고 있으면은 그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여러 상황을 봤을 때도 그래서 이제 이런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그거에 대해서 좀 제작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청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변하고 있는 와중이라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 없는 길이라서 어떻게 연출을 해야지 이쪽 시장이 맞는가에 대한 거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하지만 기존의 것들, 기존의 장점들 당연히 가져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기존의 단점들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그거에 맞게끔 호흡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편집이라든지 뭐 CG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의 방식과는 조금은 좀 달리 가는 거가 가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컨티뉴티나 이런 것들 사실 좀 무시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재미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도 무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기도 했고요. 저 자신도 역시나 계속 답을 찾아가는 상황이라서 네. 더 좀 해봐야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덧붙여주신 질문이 아무래도 이 좀 드라마 자체 장르 특성상 어떻게 연출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질문을 주신 것 같거든요. 어떤 요소를 통해서도 그거를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까 안전보단 파괴라고 해가지고 파격적인 거를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 파격적인 거를 생각만큼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 역시나 지금 이제 체화된 것들이 기존의 드라마 환경에 체화됐기 때문에 그거를 다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 같고 해보고 싶었던 거는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CCTV 화면으로 모든 씬들을 채워볼까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 색감 자체를 흑백으로만 가볼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조금씩은 좀 활용을 하겠지만 완전하게 저 자신이나 기존의 관수를 버리고 해지를 못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점점 그런 시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리고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쪽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더 지금 뭐 많이 관심 가져주긴 하지만은 조금 더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보다 더 훌륭한 뭐 연출이든 작가분들이든 배우분들이든 오셔가지고 이쪽 시장에 많은 활로를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제 역할은 그거를 이어나가게끔 하는 것으로서 저는 뭐, 네,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씨한테 궁금한 점이 우리 함께 멤버인 세정 씨와 니나 씨는 연기자로서 벌써 이제 발을 넓혔고 또 연기자로서 거의 굳히기 중이잖아요. 그래서 조언을 좀 많이 해줬을 것 같아요, 우리 미미 씨한테. 네, 저희가 이런 드라마를 찍으면 항상 다 같이 거실에 둘러앉아가지고 TV를 보면서 서로 모니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인증사진도 보내고 막 이랬는데 제가 처음 연기다 보니까 너무 긴장을 많이 했는데 멤버들이 이제 첫 리딩할 때 미나가 언니 긴장하지 말고 잘 하고 와요 이렇게 문자도 따로 보내주고 밥도 잘 챙겨 먹었냐고 하면서 멤버들이 잘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이 됐습니다. 네, 아우 너무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오늘 제작 발표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성 씨부터요. 네, 우리 시청 당부 말씀 마지막 인사를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선배님들과 감독님이 진짜 정말 재밌게 촬영하고 노력으로 된 촬영 같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 씨. 네, 나기련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맨스물을 좋아하시는 분은 핑크빛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고 호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분위기와 그런 짜릿함을 느끼실 수 있고 코믹물을 좋아하시는 분도 즐겁게 보실 수 있는 매력쟁이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아 씨. 네, 저는 이제 인생 2막이라는 생각으로 박수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서 첫 작품이라서 제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또 권혁찬 감독님과 그리고 정말 좋은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저에게는 잊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작품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저도 촬영하면서 느낀 게 정말 뻔하지 않다. 와, 이건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짜릿하기도 하고 정말 재밌고 신선한 요소들이 많은 드라마니까요. 네. 어쨌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가은 씨. 일단 저희 드라마는 정말 딱 한 가지 장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중점으로 봐주시면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특급 카메오분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그런 점들도 좀 이렇게 중심 주의 있게 보시면 더 아마 재미가 더 배가 될 것 같아요. 또 재미있는 대본에 저희가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은 촬영장이었거든요. 이런 촬영장이 뭐 얼마나 있을까 할 정도로 항상 찍으면서 되게 웃으면서 찍어서 저희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 씨. 네, 일단 진심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시간 내주셔서 와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랜 시간 이렇게 카메라 들고서 무거운 카메라 들고 사진 예쁘게 찍어주신다고 고생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많은 기자님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은 좀 긴장도 되고 혹시나 말 실수할까봐 이런 생각들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막 혼자 주절주절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예쁘게 써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서도 감사드리고 일단 저희 드라마 자신 있게 그리고 재밌게 찍었으니까 잘 돼서 이 멤버들 그대로 또 나중에 드라마
후에 드라마가 잘 돼서 또 인터뷰 요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자님들 좀 좋은 기사 그리고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네, 그리고 감독님 마지막으로 네. 네, 정말 이 자리에 오신 거 감사드리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냥 정말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믹 스릴러 로맨스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욱더 작품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마지막 인사드리는 걸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겠습니까? 네. 자, 이것으로 옥수수 오리지널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었다 제작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기자님, 네 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었다 제작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우분들 감독님 무대 아래로 내려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박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